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경이로운 일꾼 전정화입니다. 여러분 한 주 동안 일 열심히들 하셨나요? 저도 한 주 마무리 일로 끝내려고 이 자리에 함께 왔는데 오늘 보니까 경찰서네요. 여기 왜 경찰서에 왔어요? 아 오늘 뭔가 지키러 온 겁니다. 저희도 뭔가 지키러? 네. 그럼 복장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옷 갈아입고 올게요. 아니에요. 에? 에? 여기 오늘 도와주실 분이 따로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. 아 따로 계세요? 네네. 어떤 분이 저희 좀 계시는 분인데. 아 저 분이요? 네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포스가 남달라서 깜짝 놀랐어요. 네네. 오늘 여기 오늘 하루 진행할 거는 네. 그 유해조수 퇴치돼가지고 그 멧돼지 퇴치하는 하러 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아 또 지킨다는 게 우리 또 민가를 지키는 거구나. 네 그렇습니다. 농작물도 네. 지키고 민가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일정을 할 겁니다. 유해조수 퇴치하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네 일단 이제 지금은 총기를 찾으려면은 이 GPS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. 항상 GPS를 총기를 찾으면은 찾는 순간에 오픈을 해야 되고 네네. 오픈하고 나면은 마칠 때까지 꼭 이거를 오픈한 상태에서 마지막 파수 들어올 때까지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총을 찾는다고 하니까 네. 놀래가지고 총 없이는 멧돼지 못 잡죠. 아 그렇구나. 네. 아 저 맨손으로 때려 잡는 줄 알고. 아, 맨손으로도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안 돼요. 멧돼지는 위험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냥 함부로 작업을 해서 될 그런 그 동물이 아니에요. 네 오늘 아버님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. 네 함께 가보시죠. 네 바로 총 찾으러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아 기대되는데? 아, 경찰서에 총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? 총 찾으러 왔지. 이게 뭐 외부 사람들이 뭐 이 총기에 대한 거부감은 있는데 굉장히 그런 조치가 잘 돼 있어. 그래서 항상 그 해가 일몰이 되면 총기를 파수에 입고하고 아침에 8시 되면 총기 출고하고. 아, 쓸데 빼나갔다가? 그렇지, 그렇지. 빼갔다가? 오케이, 오케이. 반납을 하고. 네. 그러고 GPS가 항상 있기 때문에 내 위치가 다 파악이 돼. 그래서 이게 경찰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 위치 소재를 파악할 수가 있어. 진짜 안전하네 그러면. 네.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. 그렇지 그렇지. 네, 출근 좀 환영하겠습니다. 네. 수고 많으십니다. 수고 많으십니다. 마스크 벗으시고 여기 한번 해주세요. 다시 한번 해주세요. 네. 네. 이상 없이 출근했습니다. 네, GPS 켰습니다. 네, GPS 켰습니다. 네. 우와! 난 진짜 총을 군대 있을 때 만져보고 처음 만져보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왜 유해조수, 멧돼지로 왜 유해조수라고 하는 거야? 이게 멧돼지가 네. 농작물에 그 피해를 많이 주고 최고 상위 포식자야. 아, 최상위 포식자야, 멧돼지가? 멧돼지가 사람이 구제를 안 하면은 아무런 퇴치할 방법이 없어. 아, 산에서는 대장이네, 걔가?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지키고 농작물도 지키고 꼭 해야 되겠네, 이거.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제단에서 이거는 뭐 이게 봉사를 네. 뭐 연중으로 이렇게 하니까. 야, 이거 정말 좋은 일 하는 거구나. 너무 감사하네요. 저도 오늘 힘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네, 파이팅 하시죠! 네, 아버지 여기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여기 산이네요. 산 밑에 네. 그 저희 논인데 이게 저 멧돼지가 이렇게 목척도 해놓고 이렇게 해도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멧돼지가 몇 번만 내려오면 이렇게 농작물이 엉망이 되는 거야. 아 그럼 여기 다 누워있는 게 지금 멧돼지가 이래 놓은 거예요? 그렇지 그렇지. 야 이거 내 농사 어떻게 짓냐 이래가지고. 그러니까 농민들 시름이 굉장히 깊지. 가을철만 되면 이게 1년 농사인데 이렇게 해서 다 버려버린다고. 마음이 아프지 이렇게 농사를 다 버려놓으니까. 그러네요.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. 안타깝다 진짜. 아유 아버님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일단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네. 네 열심히 합시다. 네 감사합니다. 멧돼지가 큰 거는 얼마만큼 커요? 큰 거는 300kg 넘는 것도 있어. 300kg나요? 이야, 그 정도면은 사람 부딪히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치겠는데? 큰일 나겠는데? 다치겠어. 아이고야. 저 유해조수도 유해조수만 최선 다해서 안전하게 네. 하루를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야. 아, 그쵸, 그쵸.
어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요. 의외로 빨리 만날 수 있겠는데. 어. 이 멧돼지가 이렇게 뭐 어제 밤에 이렇게 먹이질 않는데. 아 이게 멧돼지 발자국이에요? 아 멧돼지가 먹이질 한 거예요. 오케이. 상정이야. 그만 한번 끝난다고. 이야, 장난 아니네요. 응.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제 자네가 끌고 가야지. 제가요? 그럼. 아, 이걸 어떻게 끌고 가요? 멧돼지가 큰데. 자기가 오늘 그 본인이 따로 목적이 이거잖아. 어, 돼지 멧돼지 끄는 거. 이거 그럼 어떻게 들고 가요? 아, 내가 이제 줄 묶어주면은. 오씨. 산에서 이렇게 뭔가를 끌어보신 적 있으세요? 말 시키지 마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멧돼지 잡다 내가 잡히겠어. 지금 한 중간쯤 온 것 같은데요. 이게 포획물을 이렇게 포획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야. 와 이거를 어떻게? 그 혼자서는 안 돼. 그러니까 몇 사람 뭐 울려서 당겨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 멧돼지 가져가는 건데. 아 근데 네. 이거를 무료봉사로 하신다니까 진짜 대단하세요. 뭐 어떻게 지역에 살면서 그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지. 아 진짜요. 제가 내려오면서 투덜댔던 게. 조금 미안해지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농민들은 이걸 보면 박수를 막 쳐요. 그러니까. 멧돼지 잡아 차에 이리 싣고 나가면은 그래서 참 좋은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그 이게 이놈이 이 세상에 폭식자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조회를 안 해주면은 이게 급수화적으로 불어. 아 얘네들이 식구를 한번 놓으면은 보통 뭐 10마리, 8마리, 10마리나 번식력이 그러니까. 많구나. 아, 엄청나지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수요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농민들이 좀 웃으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. 저도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럼. 웃음이 안 나요. 힘들었어. 아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어우 이렇게 힘든 걸 35년 동안이나 어우.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. 저는 오늘 또 이렇게 경이로운 일꾼 역할을 완료했습니다. 이렇게 일을 마치고 보니까 혼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고요. 유해조수 퇴치에 힘써주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더욱더 경이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경이로운 일꾼 감사합니다.